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빈번해진 그 택배 배달을 보면서 이커머스의 확산을 체감하게 되지요. 언택트 국면에서 온라인 쇼핑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본 이커머스의 변화와 네이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게임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은 딱 느낌만 보면 조선 철강 업종 담당인데 아주 섬세하게 인터넷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고 이 게임 업종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장할 만한 내용이지요. 네. 자, 우리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커머스가 확산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명제인데 글로벌 현황은 어떠한지 우리 숫자를 가지고 한번 짚어주세요. 네, 먼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주요 시장의 침투율 추이에 대해서 이제 표로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33%의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과 중국이 각각 31% 그리고 30%의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올라옴에 따라서 이제 20%까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계속적으로 한 6, 7% 정도의 침투율밖에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10%까지 침투율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이 이커머스에서도 점유율이 침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동안 이커머스 쪽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던 일본까지도 최근에 언택트 국면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뭐 한국이 이런 부분도 좀 앞서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인터넷도 이제 K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쵸? 네, 한국에서 이제 이끌고 있는 이런 K콘텐츠들뿐만이 K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도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이 국내 업체들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그 부제는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의 일본 상륙기를 정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왜 일본이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최근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제휴를 맺으면서 앞으로 라인과 야후 재팬을 경영을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네이버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일본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침투율이 원래 한 5%에서 7%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들이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관련되어서 실제 사용하던 층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 그쳤었다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서 이제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구매하는 행위가 굉장히 적었었다라는 예. 것이 특징이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쪽에서 국내보다 좀 더 빠르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그 둔화되어서 변함이 없던 이커머스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에 일본 쪽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얼마만큼까지 늘어났는지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이거 첫 번째는 이제 스미토모라고 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유력한 카드 업체의 그런 사용 행태인데요. 왼쪽이 2019년 그리고 오른쪽이 2020년 같은 기간 내에서 카드 내 매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침투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10%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제외된 금액에서 이제 사용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미토모 내에서 19년도에 보시면은 대략 이커머스 부분이 이제 제일 밑에 쪽에 있는 회색 부분인데요. 20%가 채 안 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예. 올해 들어서 30% 중반을 넘어서는 그만큼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연령별로, 성별로 약간 좀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예, 예. 좀 더 이커머스와 관련되어서 좀 더 직접적인 구매들이 많은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충동 구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실제 옷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매를 대부분 다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 쪽에 구매력이 높은데 일본 쪽은 특이하게 남성의 구매력이 높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5월 달 지표로 보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카드 내 사용 비중이 40%까지 왔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고요. 한마디로 일본 쪽에서는 좀 더 경제권이 남성들한테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쪽에서 전자상거래 쪽은 식품 쪽보다는 좀 더 공산품 중심으로 매매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군별로 봤었을 때 남성들 비중이 좀 더 높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특히나 보면 이 성별 변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40대 이상 장년층 남자가 움직이는 건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력이 가장 왕성한 계층이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에 가장 또 둔감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 40대 이상의 남성이 새롭게 이커머스에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그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명히 중요한 변화가 일본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령층도 보시게 되면은 40대, 50대, 60대에서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 30대 중심의 그런 결제 중심에서 40, 50대까지 확장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침투율 10%가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 잠재력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침투율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네.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고 네. 이 시장을 우리 네이버를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이 공략할 수 있는 여지들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일본이 우리가 또 그 여행을 가보더라도 굉장히 현금 결제 비중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느 순간 모바일 페이 그 간편 결제로 좀 넘어갔는데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이 높은 그런 문화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간편 결제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번 좀 짚어주셔야지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결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7년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결제 비중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정부에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캐시리스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로 따지면 이제 간편 결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까지는 그 간편 결제가 크게 확대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층들이 대부분 다 사용을 지양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한마디로 인터넷 쪽에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꺼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작년에 라인페이가 이제 2분기 정도에 사업을 하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분기 때 마케팅, 라인페이와 관련된 마케팅을 3,500억을 쓰겠다. 마케팅 비용으로만? 네, 마케팅 비용으로만 예. 캐시백 이벤트로 해서 3,500억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된 금액은 600억에 그쳤습니다. 아, 그만큼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죠? 네, 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직접 캐시백 고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실제 전환된 것이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 실제 들어왔던 사람들 대비해서 이제 결제로 등록한 사람까지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10% 정도의 미만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것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 결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7년에 70%였다가 최근엔 40%대까지 지금 현재 낮아진 상황인데 5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현금 결제 비중이 4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을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QR 결제라고 할 수 있는 간편 결제가 메꾸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현금 결제 비중이 70%였던 부분이 이제는 40% 미만까지 떨어진 모습을 지금 숫자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QR 결제와 관련되어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지금 최근에 페이페이라든가 아니면은 라쿠텐페이라든가 그런 간편 결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QR 결제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일본 간편 결제에서의 그런 활용 빈도, 한마디로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페이페이가 특히 이제 야후재팬 쇼핑몰과 그 다음에 페이페이몰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급속도로 활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페이몰도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이페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들어야 될 거는 소프트뱅크든 야후재팬이든 페이페이든 이제는 네이버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그 동지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주의 있게 특히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라인페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쇼핑몰, 이커머스와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라인페이는 전반적으로 간편결제 활용 빈도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라인페이가 발표한 것이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겠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라인페이도 점진적으로 다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커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페이페이몰이라든가 페이페이라든가 아니면 라쿠텐페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향후 협력안을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 밑에는 라인이 일본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 밑에는 원래는 G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야후재팬이 있었던 건데 네. 이번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의 합작법인으로 A홀딩스를 출범하기로 했고 네. 이 A홀딩스 밑에 일본 사업을 총괄하는 G홀딩스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라인이 이제 네이버 밑에서 떨어져 나와서 G홀딩스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아직 가칭이긴 한데 A홀딩스가 에 대한 지분율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와 각각 50%씩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해진 네, 의장이 지금 현재 선임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각 그 소프트뱅크와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각각 임원들이 의사회를 이제 아무래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3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이버와 그 이제 합작법인 간에 어느 정도 계속적인 제휴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네이버의 강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가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네.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비하면 네이버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되게 좀 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주목할 성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본 이커머스 시장이 거기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나 더 야후재팬이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네이버에게 얼마만큼까지 도움이 될 것인가를 그렇죠.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 시장에서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현황이 어떤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한국은 어차피 쿠팡, 그다음에 SSG, 식닷컴이 있고 네.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커머스의 경쟁 구도 한번 말씀하실 때가 됐지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등 사업이 이제 일본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존 재팬입니다. 아, 역시. 미국 기업이 일본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군요. 네, 일본에서 아마존 재팬이 1등을 예. 기록을 하고 있고 근소한 차이로 라쿠텐이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격차가 심하게 이제 야후 재팬이 3등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경쟁 사업자들은 좀 더 격차가 좀 많이 심해서 언급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이 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일본 이커머스 시장이 구성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좀 이제 관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아마존 재팬이 코로나19 수혜로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예. 라쿠텐과 그다음에 야후 재팬이 거기에서 괄목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 산하 이제 G홀딩스 산하에 있는 페이페이와 관련된 몰이 작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 때 출범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야후 재팬몰과 그다음 쇼핑몰과 그다음에 페이페이몰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이게 전부 다 지금 네이버 편이에요, 그죠? 네, 네이버 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 라쿠텐보다
지금 야우제팻몰의 성장성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쇼핑과 관련되어서 YOY로 48.1%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우제팬 쇼핑 같은 경우에는 YOY로 86%가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규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후재팬 쪽에서 성장폭이 이제 아무래도 절대값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아무래도 성장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야후재팬과 관련된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또 최근에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규제 이슈들이 좀 존재해서 주가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조정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라쿠텐조차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부침을 겪다가 아무래도 이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급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과 관련돼서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지분 가치로서 충분히 탄탄한 바텀 라인을 이제 만들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네이버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그 야후재팬 과 소프트뱅크와 이제 손을 잡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법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의 그런 쇼핑 전략도 바뀌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그다음에 브랜드 스토어, 쇼핑 윈도우 같은 이제 국내 사업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야후 쇼핑몰과 그다음에 페이페이몰과 연계 서비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강점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강점이 되고 있고 이커머스 시장 쪽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브랜드 스토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월 달부터 출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200개 점포를 늘리려고 브랜드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올해는 다뤄진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서비스 개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개편이 배달입니다. 아무래도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업체들 아니면 식닷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빠른 배송들을 좀 더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그래서 좀 더 자기 고객들을 락인 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요? 네, 네.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홈쇼핑과 비슷한 컨셉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홈쇼핑과 비슷한 컨셉을 라이브 커머스를 이번에 이제 서비스를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툴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내년도에 야후 쇼핑몰이라든가 페이페이몰과 연계 서비스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크로스보더가 좀 더 많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 중에서 해외 직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더 강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내에서 이제 페이 쪽에서 굴지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와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아까 보셨듯이 페이페이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서비스, 간편결제 두 개 서비스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향후 내년도에서 쇼핑 쪽과 관련된 새로운 먹거리들이 충분히 더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국면에서 네이버가 쇼핑을 좀 강화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는 워낙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가 쇼핑 쪽에서 배송까지도 이제 전략을 바꾸고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뭐 쿠팡이든 이런 기존의 사업자들은 반드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특히 네이버의 일본 그 공략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도 사실 뭐 카카오 선물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를 보면서 약간은 좀 그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면 카카오 보면 항상 그
친구 생일이 뜨잖아요. 아, 그렇죠. 생일이 누군지 아는데 선물하기를 안 누르지 않니 되게 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매번 누르지 않니 또 비용 부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간단한 커피 쿠폰이나 케이크 같은 1, 2만 원짜리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하나의 네, 또 새로운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 부분인 것 같고 카카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 커머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카카오의 강점은 친구들을 통한 선물하기에서 아무래도 비대면이 이제 최근 맞아요. 늘어나다 보니 예. 선물하기의 그런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최근에 좀 한 가지 특이점은 명절이 이번에 다가오는데 명절 쪽과 관련돼서 실제 비대면을 조금 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선물도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뉴스에서 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 커머스와 관련된 그런 개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단점은 방금 말씀하셨던 단가입니다. 예.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고가의 제품들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실제 골라서 거기서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단가가 저희가 보통 할 때 5만 원 미만대를 맞아요. 보통 많이 검색을 하셔서 예. 구매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카테고리가 고가의 카테고리가 좀 약하다는 게 카카오의 단점입니다. 특히 선물하기 매출 비중이 전체 카카오 커머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한 전략들이 최근에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카카오는 고가 카테고리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을 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 카테고리를 확장하기 위한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카카오 명품 선물 카테고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화장품, 화장품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자파 쪽에서 맞아요. 지갑이라든가 클러치백과 같은 한 100만 원 미만대의 선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카카오에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것이 하이퍼 럭셔리 제품.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명품 고가 가방들을 향후에 들여오겠다. 야, 이러면 카카오가 더 불편해지겠는데요. 친구 생일이 떴는데 명품까지 선물할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고민의 폭은 깊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친구가 아니라 좀 더 연인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와이프라든가 다행이죠 우리한테는. 네. 우리는 뭐 명품을 카카오로 선물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1군급 티어라고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에르메스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아니면 구찌라든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화점의 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더 2군급 티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라다라든가 그런 데는 충분히 이점을 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저희가 왜 온라인 명품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냐 하냐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명품 사시려면 백화점을 가십니다. 맞아요. 네. 좀 럭셔리한 환경에서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구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물건 같은 경우 없는 물품들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구매하려고 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서 실제 이제 그 공항에서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온라인 쪽과 관련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쪽을 살펴보면 약간 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 쪽만 봤었을 때 구찌와 관련돼서 판매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26% 정도 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품 판매 비중이 온라인상으로 15%고 특히 구찌는 26%까지 달한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높은 비율까지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잡기 위한 각 이커머스 업체들의 전략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성공을 카카오가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도 향후에 뒤따라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서 명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성공을 한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뒤따라갈 네이버들이 그 부분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명품 시장 쪽에서의 온라인 트랜스폼은 라이브 커머스와도 연계가 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구찌가 라이브 커머스로 최근에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실제 자기들이 어떻게 그림을 보고 그런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바탕으로 한 명품 시장의 온라인 시장은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 특히 주요 구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국내는 40대에서 60대인데 20, 30대가 이제 국내에서 M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구매층들이 향후 이제 40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뭐 주식시장도 화랑이었었고 거기에서 주요층이 젊은 층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소비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경우에는 명품과 관련된 소비층들이 주요층으로 MZ세대, 한마디로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그런 주력 구매층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매층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좀 더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강점을 나타낼 것이고, 온라인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데가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카오 네이버가 좀 더 엣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카카오는 고가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품 쪽을 공략한다는 건데, 미국 시장의 사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온라인 명품 시장은 상당히 유망한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겠고, 카카오한테 좀 기대할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인터넷 기업들 언택트 환경에서 실적도 좋았고 올해 주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네이버가 이제 뭐 시가총액 2위를 경쟁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인터넷 기업의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부정적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구글 수수료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법과 관련된 통과 이슈가 있었었고, 마이데이터 이슈, 이런 3종 세트가 지금 주가의 조정 국면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네이버와 관련해서 언급을 드릴 때 웹툰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콘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OTT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조금 확장되는 거에 불과한데, 아무래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없던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장하는 시기가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에서 웹툰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고요. 실제 MAU도 올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700만 명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거래액 8천억 원을 연초에 언급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가뿐하게 넘길 것으로. 웹툰만 거래액이 8천억을 넘어간다. 굉장히 큰 모멘텀이네요. 굉장히 큰 모멘텀을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에는 MAU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거래액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클라우드. 네,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의 내년도 강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2분기 때 네이버 클라우드의 매출이 QOQ로 80%가 성장했습니다. 보통 QOQ로 80% 성장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 80%가 성장한 배경에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하나생명 쪽과 관련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했다는 것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공급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이버 웨일과 관련되어서 경남교육청의 교육 시스템에다가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뉴딜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뉴딜 정책이 2025년도까지 공공부문 클라우드를 현재 1%인데 100%까지 늘린다. 데이터 댐과도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이 각광을 받을 것을 보고 있고, 공공 클라우드 쪽에서 좀 더 유력한 사업자는 네이버 혹은 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 부분에서 어느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매출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출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더 여타 사업자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이버는 내년도에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이버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성이 부각되는데, 일본 사업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 외에 웹툰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클라우드 사업까지도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클라우드 사업을 국내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하드웨어 부품 쪽에도 큰 수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쪼록
그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확장 상당히 좀 반가운 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네이버 카카오의 일본 상륙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특히나 일본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학준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아, 그 사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애톡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